너희들은 그냥 세금만 잘 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입 다물고 세금만 열심히 꾸박꾸박 잘 내라고.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참 퇴직 이후에 한 30년 정도를 살아야 되니까 인프레를 방어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당받은 배당 세금 때문에 배당주도 여러분들 살 수가 없고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여러분들 한 50만에 100만에 받으라도 일가구 2주택이 걸리고 뭘 가지고 이런 노년을 살 겁니까? 그냥 현금 가지고 노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참 깨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배당 2천만 원이 넘으니까 건강보험료가 껑충 뛰어서 65세 은퇴자가 주식을 팔아서 아파트를 샀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배당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미국의 조금 중산층에 해당하는 그런 은퇴자들이 배당주하고 성장주를 사가지고 성장주는 은퇴 후반기를 대비하고 배당주는 현재 생활비를 이렇게 찾아 쓰는 배당주 투자를 하게 되면 대개 8%에 1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데 그 방법이 하인국에서는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두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보니까 현실적으로 배당 주식을 살 수가 없네요. 65세 은퇴자인 A씨는 지난해에 고배당주에 투자했던 5억 원 가운데 절반을 드러내 소형 아파트를 샀다. 매년 나오는 배당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들이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펴겠다고 배당을 늘린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됐다. 1년 배당금이 2천만 원을 훌쩍 넘어 세금도 늘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 위험에 처하게 됐다. 생활비를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를 받으면은 그럼 국민연금하고 이제 그 차액분만큼을 배당 주식을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살려고 하셨던 것 같네요. 배당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서 절세 혜택이 사라지고 건강보험 피보양자 보험료 면제에서도 탈락해서 가계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배당주를 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배당소득을 연 2천만 넘게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 최고세율 49.5%가 되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생긴다.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식투자로 손에 쥐는 금액은 더 축소된다. 그게 노년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정기예금 드는 거 빼고. 그러니까 참 내가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배당으로 월 167만 원씩 받으면 종합과세에 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덕보다 실이 많으니까 차라리 미국 증시에 베팅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장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이 얼마 안 되니까 찌꼬리만큼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세금을 절세하겠다는 이야기죠. 자산운용사에 계시는 한 분께서 선진국처럼 개인들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서 중과세 부담을 없애거나 상한액을 정해서 분리과세를 혜택을 준다면 선호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노년이 된 사람들을 살 길을 좀 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정시에 배당주를 사게 되면 사기당할 염려는 없으니까 이런 걸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옛날에는 3,400만 원까지 인정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 동안에 건보료를 더 거두기 위해서 3,400만 원을 2,000만 원을 낮췄네요. 그게 더 어렵게 만든 겁니다. 배당주를 사가지고 약간의 이런 소득을 얻어가지고 국민연금하고 차액만큼을 채우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제 자신이 노년이 돼 보니까 가장 겁난 게 뭔고 하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냥 현금이나 예금을 갖고 있으면 계속 깎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부었던 개인연금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개인연금의 여러분들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연금은 조금 보장이 되지만 개인연금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는 불쌍하게 된 거예요. 노년이. 그 배당 주식을 사놓으면은 배당 주식이 여러분들 그래도 가치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못 살게 해놓은 겁니다. 야, 너무한 겁니다. 내가 참 나라를 보면서 너무나 딱한 것이 젊은 날에는 근로소득을 여러분들 세금 낸다고 새빠지 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한 12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 200만 원 정도는 개인연금 조금 하고 이런 배당을 조금 받으면 그러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국인들은 노후를 어떻게 관리하냐? 주식을 많이 합니다.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수익을 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변동성이 낮아지고 17년 이상 보유하면 손실 위험이 거의 없어집니다.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좀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기술주 같은 성장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그다음은 현금이 좀 나오도록 하려면 배당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채권 투자는 은퇴 초기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 채권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CD라니 채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격은 올라가지 않지만 현금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나오게끔 예금 은퇴 직후에는 현금성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여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인들은 노후에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살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도 같으면 그냥 현금을 갖고 있거나 예금을 갖고 있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인 거죠. 그럼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노년에 인플레이션으로 자기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주식과 같은 성장 자산에 투자해 인플레이션에 능가하는 수익을 추구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이나 원자재 등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해지를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에 약한 현금성 자산 비중은 최소화하고 실물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미래세세 고문으로 계시는 김경록 고문. 아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으니까 예, 그분이 쓰신 개마고은행 노후자산관리하고 백두산행 노후자산관리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은퇴하면은 그냥 모아뒀던 것을 까먹으면 안 되고 가능한 근로소득을 조금 더 벌어가지고 오랫동안 갖고 있던 자산들이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 개마고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이 김경록 고문이 노후에 가장 여러분들 급난적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노후의 암살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30년 정도 더 산다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나라의 변화가 있다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원화가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갖고 있죠.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예.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은 노후에 특히 위험한 노후의 암살자다. 근로소득이 거의 없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도 주식 같은 투자자산보다도 채권 예금 같은 안전자산이 주로 한국의 노년들의 자산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인생 후반전에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된다. 노후에 맞게 되는 인플레이션은 높든 낮든 본질적인 위험을 갖고 있고 특히 오래 사는 장수 사회에서 노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파괴력이 엄청나다. 굉장히 이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대개 연평균 2%가 일반 물가 소비자 상승률이면 대체로
실제 이름들 물가 상승률은 4에서 5% 정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 수익률을 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수익률 목표를 너무 안정적으로 잡으면 안 된다. 적어도 물가 상승률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부동산, 주식, 물가 연동 채권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물가 상승도 따라가지 못하는 자산의 비중을 과감히 축소해야 된다. 원리금을 보장하는 자산은 단기적으로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 거듭 갈수록 실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력 측면에서 안전한 자산이 아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자주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라가 우리를 이런 구해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뭐 각자 알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아무 이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김경록 공무원 이름도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수 사이는 낮은 인플레이션도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친묵의 암살자에게 나의 편안한 노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을 인플레이션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자산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질 가치를 잃지 않는 자산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원금을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경록 미래시 자산운용의 고문이 하신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제가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